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8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미 FOMC 관련 시장 경영 및 리스크 요인 점검을 위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보시면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요,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미국 FOMC 전후의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 및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새로운 외화 유동성 조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내 여건 악화에도 국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채권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외화를 및 달러죠.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 방안은요, 국내 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국 국채를 차입한 후에요, 해외 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 매도를 통해서 외화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의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344.6억 달러로서요, 2021년 중 국내 은행이 외화 채권 발행과 중장기 차입을 통해 조달한 외화 자금 266.2억 달러의 129.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은행과 보험사 모두 수익 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발적 거래, 시장 기능 활용이죠. 거래를 통해서 국내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국내 보험사는요, 외국 국채 대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국내 은행은 RP 매도로 조달한 외화 자금이죠. 자금을 외화 자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은행과 보험사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외화자금 조달 구조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 국내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원화 국채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보험사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보시면 국내 은행은 국내 보험사와 원화 국채를 담보로요, 외국 국채를 차입하는 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렇게요. 대여하죠. 미국채 그리고 담보로 원화국채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유가증권 대차거래는요, 은행 보험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융회사의 경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은행 두 번째 이제 국내은행이죠. 국내은행은 해외시장 또는 외국은행 여기 있죠. 에서 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요, RP 매도해서 외화 자금 USD 달러를 조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국내은행에 해당 USD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겠죠. 세 번째로 국내은행은 동 외화 자금을요, 국내 외화 자금 시장, 외환 스왑 시장 포함해서요, 이 시장으로 보험이나 증권사죠. 자금 시장으로 외화를 이제 공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환 부분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는 그런 현상,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해당 예시는 국내은행의 미국채 차입을 통한 미달러화 공급에 대한 방안이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유동성 리스크 점검인데요. 그동안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고요. 다만 향후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요, 항상 대비가 필요하죠. 유동성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비은행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요, 원화 유동성 관리 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권별로 한두 개의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자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모색인데요. 최근 은행권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 2020년 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하게 되고요.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해당 상품을 통해서요. 금리 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 상한 특약, 가입 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하는 등 기존 상품에 비해 차주들의 혜택을 높였다고 합니다. 여타 금융권도요,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방안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감독 방안인데요, 방향이죠. 금융감독원은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금융위, 기재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적실성 있는 감독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당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리스크 점검 회의 개최 및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죠. 뭐 새로운 외화 유동성 조달원 확보 그리고 원화 유동성 리스크 점검,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모색,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이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내관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안들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환율이 내려가고 차후에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방안도 있고요. 획기적인 방안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안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원화 유동성 리스크도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죠. 투자자 입장으로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끌하신 분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2030 세대. 뭐 주택 매입이나 아니면 해당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투자. 그런 이제 비투하신 분이나 영끌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 주시면은 국가에서요. 이런 부분이 좀더 안정적으로 우리 2030 세대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비투했던 거를 얼마 전에 있었죠. 비투했던 거를 그냥 바로 이제 그거를 갚아주는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갚아주는 방식은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와줘서 연착륙 갈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욱 획기적인 콘텐츠와 재미있는 콘텐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